산뜻한 꽃들이 만개하는 5월. 봄바람이 따스하게 불어오는 5월. 때로는 슬픈 기억에 잠기기도 하는 5월. 여러분은 5월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친구 생일이 많은 날? 오른 겨울에 추웠다가 이제 완전 새싹이 푸르르면서 너무나 좋고, 또 오른 나 내가 결혼한 달이라서 너무 의미가 있고. 5월은 그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아무래도 가정의 달이라는 이미지가 좀 강하죠. 네. 5월 하면은 조금 좋은 쪽의 의미의 날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어린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과 만날 날이 많은 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 외에 떠오르는 다른 기념일은 없으신가요? 네, 없어요. 저도 없어요. 저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딱히 지금 생각하려고 하니까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저는 살기 떠는 겸 삶에 치우다 보니까 다른 날은 딱히 신경을 못 쓰게 되는 것 같아요. 5월달에 무슨 달이 뭐가 있지? 5월에 부처님 오신 날 있지 않나요? 5.18 민주화운동 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어떤 날인지 알고 계신가요? 교과서에서 봤는데 민주주의를 위한 운동의 날이라고 알고 있어요. 5.18 하면 사실 한국사에서 배운 거로는 뭐 광주 민주화운동 정도? 네,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그냥 5.18 민주화운동 딱 그 이야기까지밖에 모르고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저는 책에서만 봐가지고 이제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5.18 하면 그 택시 운전사 영화 보고 많이 알게 됐었는데 어떻게 엄청 잔인한 그런 날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광주에서 그 학생들이랑 좀 시위하고 그 했던 날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몰랐지만은 요즘은 많이 알려져 가지고 진실이 좀 많이 알려지는 것 같죠. 경성대학교 그 다닐 때 5.18 그 사진전을 해가지고. 너무 비참하고 처참한 걸 알지. 예. 그렇다면 여러분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저희가 간단한 퀴즈를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은 시위대와 관계없는 시민들에게는 아무런 해도 가하지 않았다. O일까요? X일까요? 아무런 해도 가하지 않았다. 민주화 X 아니에요. X인 것 같아요. X입니다. 아, 가하지 않았다. 가했죠? 네. 응, 가했지. 네, 많이 가했지. 계엄군은 시위대를 포함한 일반 시민들에게까지도 무차별적으로 구타, 폭행, 심지어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만행은 우리나라 역사에 유례 없는 과잉 진압으로 기록되었고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끔찍한 참상으로 우리의 기억에 남았습니다.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을 군사력으로 진압했던 공수부대의 작전명은 무엇일까요? 힌트는 영화 제목입니다. 모르겠어요. 저도요? 작전명이 뭐라고 해야 되노? 갑자기 물어보니까 답이 안 나오네. 영화명이요? 들어봤던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영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네. 작전명? 작전명이요? 화려한 휴가인가요? 화려한 휴가? 화려한 휴가라고 있었어요?
광주 지역 전면 점령을 뜻하는 계엄군의 작전명 화려한 휴가는 시민 저항 세력과의 마찰이 가중되면서 무분별한 사륙으로까지 이어진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잊혀선 안 될 비극적인 역사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김지훈 감독이 동명의 영화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끔찍한 사건이었지. 너무나 끔찍한 사건. 세 번째 문제입니다. 계엄군의 철저한 언론 탄압을 피해 제일 먼저 광주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린 인물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택시 운전사 영화에서 좀 많이 본 것 같은데. 택시 기사.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영화 택시 운전사 보면은 그 기사 옆에 앉아 있던 그 외국인 신문 기자요? 택시 기사. 아니 그 뭐 목사님인가? 아, 외신 기자. 아, 독일. 광주 외곽 도로 통제. 언론 탄압으로 외부와 소통이 단절된 상황 속 독일인 외신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가 광주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큰 역할을 해내었습니다. 그가 촬영한 영상 자료는 5.18 민주화 운동을 시민들의 폭동으로 날조하려는 계엄군의 시도를 막아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발생한 사상자 수는 몇 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50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1,500명? 3,000명이요? 한 몇천 명이라고 하던데 아닌가? 3,000? 2,000? 2,000. 2,000명일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도 그렇게 지금처럼 인구수가 이렇게 많진 않았으니까 한 1,000명, 2,000명 정도 될 것 같은데. 현재까지 밝혀진 사상자 수는 5천여 명 이상으로 사망자 대부분은 일반 시민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중에는 12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더욱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결정적 계기가 된 5.18 민주화운동.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나라에 이런 날도 있는 걸 이제 알았어요. 5.18 민주화운동을 들어보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시 상기를 하거나 기억을 하진 않았었어가지고 이렇게 영상도 보고 퀴즈도 들어보고 하니까 아, 그런 날들도 있었구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감사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역시 역사라는 걸 제대로 알고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 한국사 통해서 글로만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영상을 보고 나니까 더 이제 마음이 애틋해지기도 하고 그 유가족들은 또 어땠을까 싶기도 하고. 그 전에는 그냥 얼핏 조금 알고 있었는데 막상 이렇게 자료화면으로 좀 보고 영상으로 보니까 조금 더 그 마음이 답답하고 좀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되게 저희가 알지 못했던 사실들이 되게 많았고 조금 더 역사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지 않나 싶네요. 5.18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보니 마음이 좀 아프고 잔인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좀 진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좀 바로 알고 앞으로는 이러한 과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진짜 국민들이 더 깨어 있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에게 5월은 무슨 달로 기억될 것 같나요? 5월달은 친구들 생일이 많아서 신났던 날로 기억하는데 이제는 다른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한국인이라면 기억을 해야 될 아픔이 있는 달.
5월 하면은 사실 되게 봄이기도 하고 날씨도 따뜻해지고 사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좀 가정의 달이고 되게 행복한 달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영상도 보고 또 이런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좀 제대로 알고 나니까 약간 이런 아픔들은 마음에 품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따뜻하고 봄을 맞이하는 그런 참 우리는 좋은 계절이라고 하는데 그 아픈 과거가 많은 사람은 오늘은 잔인한 달이지. 사실 아이러니컬하죠. 5월인 가정의 달이라는 이미지가 되게 높은데 이렇게 5.18 민주항쟁으로 이제 피해를 입은 가족들은 그 가정의 달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그 아픔만 남을 거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되게 답답하고 되게 좀 화가 많이 납니다. 네. 네, 이제 5월은 스승의 날이나 가정의 달만 생각했는데 이제 5.18 민주화 광주 운동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5월 18일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그 공휴일 이런 걸로 기억에 많이 남았었는데 앞으로 매년 좀 5월 18일 하면은 그 오늘 봤던 영상이 조금 많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고마운 마음, 슬펐던 마음, 존경하는 마음. 매년 5월이 돌아올 때마다 떠올려주세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싹을 틔워준 그해의 봄.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겠습니다.